대도님 남는 시간에 유튜브 강박증 테스트 쳐서 해주세요. 강박증 테스트 뭐지? 저는 강박증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제가 맨날 여러분들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. 사실 강박증 별로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림이 거슬리시나요? 아니, 전혀 거슬리지 않는데. 흔히 있는 빨간색 컵이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왜 가운데에 안 있고 약간 삐뚤어져 있을까? 얘 가운데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. 조금 거슬리, 조금, 약간 거슬리, 약간 거슬리. 그림을 바라보는 강박증 테스트. 두 번째. 저럴 수 있지. 저럴 수 있어. 빨간색 리더의 색깔. 리더의 색깔이라면 저럴 수 있죠. 저게 충분히 저렇게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왜 가운데 안 있고 오른쪽에 있을까? 조금 거슬리. 약간 거슬리네요. 자. 잠깐만요. 자, 이거. 왜 정리 안 했을까? 빨리 저런 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. 그리고 아니면 양쪽 다 어지럽혀 있는 거라든지 하면 좋을 텐데. 양쪽, 네, 약간, 아주 약간 거슬리네요. 약간. 네, 조금. 자. 자, 이거 왜 그림을, 이번 그림은, 잠깐만요. 네. 왜 저기 이가 빠졌지? 하지만 그렇게, 근데 왜 다 좋은데, 왜 왼쪽이 없냐고. 아, 자꾸 왼쪽 귀가 간지러운 느낌이 나잖아. 이 오른쪽에만 무게중심이 쏠려가지고 왼쪽을 보는데 왼쪽 귀가 자꾸 간지러운 느낌이에요. 이렇게 고개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?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약간 이쪽에다 놓지. 아우 간지럽잖아요 왼쪽이. 약간 간지럽다. 자, 아 이런 거. 이 그림은 신경 쓰이시나요? 아 이런 건 괜찮아요. 저런 약간 어지럽혀져 있는 거는 괜찮아. 문제는 균형이 맞느냐가 중요해. 양쪽에 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아주 약간 아주 약간 네. 약간 거슬리는 느낌. 네. 자, 이런 거 괜찮다.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. 이것도 약간, 아주 약간 거슬리는 정도. 별로 뭐 대단치 않은데? 뭐 그냥 어지럽혀진 거잖아. 아. 이런 거 괜찮아. 뭐 이런 거 맨날 보는 건데 뭐. 적정하게 좌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근데 까만 옷이 문제인데 까만 옷을 왜이 가운데가 아니라 뭔가 자꾸 오른쪽 귀가 간지러워지잖아요. 그러면 왼쪽에 무게중심이 쏠려서. 이거 약간. 자, 그림으로. 왜 하나만 내리지? 왜 다. 나는 하나. 일단 이 손가락을 내렸으면 이쪽 손가락도 한번 건드려줘야 되는데. 근데 그게 뭐 대단하지 않네요. 괜찮네요. 뭐 나쁘지 않은데? 마지막 건 뭐야? 아, 나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. 이 강박증보다는 난 약간 대칭병에 가까운 것 같아. 아, 이거 대칭이 안 맞네, 이거. 아, 대칭이 안 맞냐.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대칭이 대충 맞거든요. 그런 사람은 뭐 그렇게 거슬리진 않습니다. 좋았어. 나의 프로필 분석. 오! 당신은 30%의 강박증 소유. 대체적으로 당신은 매우 릴렉스한 상태입니다. 진짜 엄청난 일이 아니라면 뭐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으니까. 난 강박증이 아니네. 난 대칭병이야.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어지럽혀져 있는 거 별로 그렇게 괜찮고 상관없거든요. 사실 어지럽히고 사니까 정리정돈 잘안 해도 되는 스타일이야. 근데 이제 대칭병, 난 대칭병이 문제지. 대칭병이.